한때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열풍이 불었던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뭐 딱히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법으로도 인기가 끌었던 유행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일 1식의 핵심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는 것보다는 18시간의 공복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8시간의 공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식사량은 배를 60%만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면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점점 몸이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장 180cm를 체중 103kg인 지인이 하루 한 끼 식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녁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포금과 폭식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중을 82kg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살이 빠지면 식사량도 저절로 줄게 됩니다. 술도 약해져서 더 마시지 않게 되고 마시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내게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현미와 건더기가 많은 된장국, 나물무침, 하룻밤 말린 생선 또는 청국장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채소 중심의 식단이므로 크게 한 접시를 먹는다 해도 칼로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식단으로 식사를 하면 신기하게도 피로가 가십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은 공복을 알리는 신호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이 꼬르륵 소리가 나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야말로 생명력 유전자 중에 하나인 시르트인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전자가 발현될 때 나는 몸 전체를 스캔하여 망가진 곳을 회복시키고 젊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상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공복 상태를 즐긴 다음 이제 저녁 식사를 시작할까? 하며 식탁에 앉습니다. 나에게는 하루 중 유일한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때 하루치 식사를 만회하려고 절대로 개걸스럽게 먹지 않습니다. 점심때 배고픔을 참기 어렵다면 과일이나 통밀 쿠키를 조금만 먹도록 합니다. 졸리지도 않고 공복감도 많이 느끼지 않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은 사람은 통째로 먹는 일물 전체 완전식품을 섭취하는 하루 한 끼 식생활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52일간 실행하면 적정 체중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아집니다. 게다가 겉모습도 젊어 보이게 된다는 즐거움까지 덤으로 딸려옵니다.